전 국민의 공분 속에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여전하고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다시 퍼져서 신상이 공개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던 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입니다. 이 피해자는 처음엔 그리 두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사 조주빈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N번방 운영자 갓갓은 경찰이 추적 중이지만 일부 운영진에 대한 처벌만으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원들에게 남아있을지 모를 사진이나 영상이 언제든지 다시 유포돼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또 여기에 더 씌워질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성적으로 소비할 것이고 또 나를 물란한 여성으로 취급할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의 결과잖아요. 사회적인 고립과 지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옷차림, 칼에 찔리기 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칼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꼭 성폭력에 관련해서는 피해자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시선도 고쳐야 할 때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